관광지로도 유명한 중앙선 화번역.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몇몇 사람들이 대놓고 선로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네티켓 이런 걸 떠나서 철도 안전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니 저거 폐역이면 10초도 안 되는 텐데 그럼 상관없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폐선이거나 폐역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분역은 폐역이 아니라는 거죠. 엄연히 지금도 열차가 운행하는 곳이고 무궁화호가 하루 10번 정도 지나갑니다. 10번이면 적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화물열차가 생각보다 많이 불시에 통과합니다. 아니 불법인 걸 모르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화분역에는 이미 이렇게 선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표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 대놓고 선로 사진 촬영 금지라고 지칭했는데도 이렇게 코앞에서 찍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경고를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거는 양반이고, 촬영 금지 표지 앞에서 이렇게 삼각대까지 올려놓고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단횡단 이런 걸 넘어서 그냥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이건데, 화분역에 열차가 다닌다는 걸 눈으로 봤는데도 열차가 떠나자마자 선로로 내려가라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애들이 더 말리고 있는데도 끝까지 내려가서 결국 이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니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지금 보세요, 어른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결국 애들도 따라서 선로에 내려갔죠. 이게 애들 교육에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인증샷 하나 찍겠다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드린 곳은 1번 승강장으로, 사실 대부분의 열차는 옆에 있는 2번 승강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1번 승강장도 열차 교행 등을 이유로 엄연히 열차가 지나가는 곳이고, 만약에 역사 설비의 고장 등으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열차가 통과했다면 그러면 그냥 인생샷이 영정사진이 되는 겁니다. 보다못한 역직원이 나와서 한 소리 하니까 그제서야 도망가는 모습인데, 제가 미처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열차가 수시로 다니는 2번 승강장에서 선로에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놀라서 제가 거기 열차 지나왔는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하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치 제가 꼰대라도 된 듯이 그냥 아 예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까? 사실 이거는 정동진 역도 마찬가지인 게, 거기 가면 이렇게 건널목에 서서 사진 찍으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화분역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다야. 이게 왜 선로에 내려가면서까지 사진을 찍으려는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인생샷 마냥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식의 선로 인증샷이 꽤 있는데, 이런 걸 근절하려면 이거 올리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질타를 받는 분위기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신고하면 과태료까지 나오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고, 만약 선로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는 걸 현장에서 봤다, 그 즉시 역직원이나 철도사법 경찰대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사진을 봤다면 철도 범죄신고 어플이나 국민신문과 민원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선로 인증샷을 어디서 찍으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공식적으로 폐선인 곳에서 찍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라선 서도역, 양평 구둔역도 있고, 서울에는 경춘선 화랑대역 공원도 있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산에는 경암동 철길 마을도 있고, 참고로 벽지터널이 있는 교외선하고 입합나무 철길로 유명한 북전주선은 폐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로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싫다. 아니 그렇게 선로 인증샷이 좋으시면 오송역 같은 데 가서 찍으세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KTX가 너무 빨리 다니니까 뭐지? 뭐야? 아니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고? KTX 다니는데? 에휴, 그냥 신고당해서 과태료는 내시고 제발 들어가세요.